안녕하세요. 이널땅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거죠. 오늘은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넘어갈게요. 저한테 밤중에 카톡을 하시거나 장난으로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 계세요. 일하는 중에 바쁘세요? 혹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의 문의를 하시거나 제 사적인 일에 관해서 카톡으로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을 모시고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장난 상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격적이거나 때로는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서로한테 에너지 낭비고 서로 시간 낭비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분들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저한테 정말로 상담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이상은 절대, 절대로, 정말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카톡도 보내주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은 제 직업이고, 물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 그런 거는 일체 사절입니다. 아,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삼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연말 연시도 지날 것이고 새해를 맞이해서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있어서 그 삼재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범띠, 말띠, 개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삼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삼재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 실제로 삼재 때돈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삼재를 계속 겪어서 이때가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9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재수가 없어야 돼.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죠. 삼재의 유래를 가만히 보면 불교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뭐 부족을 팔기 위해서나 액매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삼재 때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 맞아요. 아홉수와 겹쳐서 더 나쁜 일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생이 삼재인가 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생이 삼재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생이 뭐 삼재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삼재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굳이 삼재랑 결합해서 더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 삼재에 분명히 흉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삼재가 아닐 때도 그 흉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삼재였기 때문에 삼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삼재를 그냥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좀 고난을 겪었다고 느낄 때, 내가 좀 생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삼재 삼재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뭔가 이유를 좀 대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아, 이때는 내가 삼재란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럼 삼재만 벗어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뒤에 희망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악삼재라고 해서 삼재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는 분들은 삼재가 오면 벌써 그 전에부터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나 지난 삼재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삼재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위안이 되는 방법이 뭐 부적을 써서 내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부적 쓰세요. 삼재 횡수막이를 내서 괜찮아? 삼재풀이를 내서 괜찮아? 하세요. 근데 안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란 얘기죠. 근데 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삼재가 아니어도 횡수막이가 뭐냐면 1년 12달 횡액을 막는 행사거든요. 그거는 삼재가 아닌 모든 사람한테 저는 다 하라고 권해요. 실제로. 그달 그달 정월부터 섣달까지 좋은 일만 생기라고 나쁜 일을 겪지 마시라고. 근데 그거의 의미가 그걸 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긴 건 아니니까 다만 마음 먹기를 이런 걸 했으니까 올한 해는 내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게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부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구실하는 행사도 그렇고 심지어 삼재풀이도
내가 돈을 내고 이거를 함으로써 내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지, 실제로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란 얘기죠. 삼재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삼재를 푸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거에 대한 핑계를 찾고 싶으시다면, 아, 그래, 삼재라, 요 3년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삼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삼재가 나한테 다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삼재라고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이 무술년이라 특히나 또뭐 띠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띠나 뱀띠, 원진을 맞았다, 충을 맞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살면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이거는 굳이 나랑 안 좋으니까, 이해는 나랑 안 맞으니까 미리 겁을 먹으시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실 때 겁먹지 말고 오세요. 해가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해가 다 나를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뱀띠와 용띠가 아니어도 내년에 안 좋을 분들은 안 좋아요. 뱀띠와 용띠여도 좋으실 분들은 좋고, 나가는 삼재여도 악삼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분명히 복삼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은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거니까 삼재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행스럽게 또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니까 말띠, 범띠, 개띠 여러분 힘내시고 삼재라고 기죽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냥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